네, 13강의 7번입니다. 13강의 7번은 뭐 큰 주제, 큰 내용 같은 것보다는 그냥 어떤 화면의 영상의 차이, 작은 화면의 영상은 큰 화면의 영상에 에너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미지의 사이즈에 대한 거죠. 이미지의 크기. 그리고 이미지의 크기에 있는 그 에너지의 차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를 봐요. 작은 기준의 사이즈. 우리가 4x3 그러면 일반적인 VHD 정도 됩니다. 아니, UHD 말고, 그치, VHD. 그런 사이즈를 봅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다큐멘터리를 똑같이 작은 와이드 스크린, 이건 화면의 비율이죠. 그죠? 16:9로 보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에너지의 변화, 에너지의 그 차이가 거의 리듬 없어요. 이거는 같은 다큐멘터리를 화면의 크기로만 분할한 거잖아. 그치? 에너지 차이 거의 없다 해야 리틀만 기억하면 돼. 근데 두 번째는요. 자, 이제 스위치 바꾸는 겁니다. 작은 스크린에서 큰 HD, High Definition TV거든요. 화면의 질이 더 높은 겁니다. HD TV 스크린 바꾸잖아 그러나, 그래서 이게 하웨이로 온 거야. 위에는 없었잖아 차이가. 그렇지만 이렇게 바꾸면 에너지의 변화는 요거 Rapidly Apparent 다 적어놓으세요. Apparent, Obvious, Evident 뭐 Clear도 있겠네요. 하나 더 쓴다면 분명합니다. Obvious, Evident, Apparent, Clear 얘는 반대말이고요. 즉 소형 화면 VHD에서 UHD 또는 HDTV 이런 하이 데피니션,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도 있잖아. 이런 대화면으로 바꾸게 됐을 때 에너지의 변화, 에너지의 차이, 그것은 분명하다. 얘가 지금 주제문이에요. 두 번째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형광펜 칠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 말해주겠죠? 이것은 왜냐하면 어떤 영화들 같은 경우에 자, This is why가 오는 이유는 앞에 변화가 분명하다, 차이가 분명하다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것은 이래서야 이런 말이야. Because는 안 돼. 어떤 영화들인데 어떤 영화야? 강조하는 거야. 풍경을요. 실제 풍경, 실사 풍경에서 뭐 우주선 또는 전투 장면 같은 거. 그럼 여기까지. 어떤 영화들은 Must be seen, must be PP니까 보아야만 되는 거야. 큰 스크린으로. 이것이 에너지의 차이가 커. 변화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은 큰 화면으로 봐야만 돼. 뭐 하기 위해서? 전체의 효과를 기억하셔야 돼. Total impact. 전체의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 큰 화면으로 봐야 되는 거야. 영화 중에서도 풍경, 전투 장면 이런 것들, 아주 실사의 이미지로 봐야만 하는 것들은 must be seen, 봐줘야만 한다. 에너지 차이가 크다. 만약에 이런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 삼국지를 본다면 웃기겠죠, 그죠? 10만의 당나라 군대가 우리를 침범했으니 우리는 20만의 청나라 군대로 맞서 싸워야지. 여기 나오겠어요? 그죠? 보이긴 하지만 그게 10만인지 20만인지 느껴지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비록 마치 you use proper conversion method, 그 전환 기법이라고 하는 conversion method인데 적절한 전환 기법이에요. 뭘 위해서? aspect ratio가 어떤 면, 영상 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ratio가 비율이니까요. Squeezing such large image into small video screen까지가 주어잖아. 작은 비디오로 그런 큰 이미지들을 squeezing, 쥐어짜 넣는 것.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동사. 줄입니다. 감소시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이미지 사이즈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지는 않더라도 특히 이벤트 에너지라고 하는 사건의 에너지를 줄입니다. 어떤 풍경, 어떤 전투에 사건의 에너지가 확 줄어들어 버린대. 그러니까 큰 화면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영상 비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클로즈업 같은 거, 인덕티브 스퀴징 같은 거, 근접 촬영이나 더 정밀하게 지어 맞추는 거, 그리고 댄스 오디오 트랙, 막 화면을 클로즈업해 크게, 그리고 근접해서 촬영하고요, 시퀀싱, 그리고 강도 높은 아주 세게 오디오 트랙을 넣는 것이 도와주는 거야. 도와준다 다음에 얘 왔는데 투 들어가도 되죠? 투 제너레이트 둘 다 됩니다. Some aesthetic energy. 아까는 이벤트 에너지였죠. 아까는 사건 에너지였잖아. 지금은 aesthetic, 어떤 미적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작은 이미지에다가 넣는 거야. 도움이 되긴 되지만, 도움은 되는데 이 앞에서 말했던 이런 것들이 경쟁할 수는 없어. Compete with 할 수 없어. 큰 영화 이미지라는, 그리고 높은 우리 보통 뭐 서라운드 돌비 시스템 같은 사운드 있잖아. 이런 거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남학생 들만 따라해봅시다. 영상의 차이가 에너지의 차이를 만든다. 에너지의 변화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상의 크기의 차이가 결국은 에너지의 변화를 초래하니까 중요하다.